악보 들어주신 상태에서 13mm.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6mm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하면 더블이겠죠? 이렇게 더블이 된 상태에서 앞쪽 판넬하고 같이. 잡으신 다음에 자, 트리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피커에 32mm가 있어요. 자, 32mm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이렇게 살살살 돌려주세요. 그러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겠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때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잠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올려주세요.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달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수분이 완전 건조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위로 올렸다가 살짝 놓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상태 이렇게 하시면 예쁜 돌멩이가 생깁니다. 네, 우리 고객님 제가 보면 두산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세 판넬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 고객님 두산이 작아서 와인딩을 판넬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먼저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시고요. 자, 컬링을 분사해 주시고요. 자, 22mm예요. 우리 고객님 굵은 컬을 원하셨거든요. 제가 22mm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장님 아이롱을 강제로 이걸 돌리려다 하면 틀어져요. 근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피어 올라와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시고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이제 건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다 수분이 완전 건조됐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은 이쪽 판넬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똑같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또 자취 판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터는 봉이 길어서 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일반 아이롱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 번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피카는 자,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원장님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톡톡톡 튀어올라 다려주기. 자, 잡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롱을.
그러면 어떻게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넬 해볼까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원래 세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일하시고요. 22mm입니다. 22mm를 이렇게 넓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 빗을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팍 머리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죠?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계속 아직도 있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면서, 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덮어주세요. 자,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와우. 그래서 수분이 건조되면 이제 화분으로 말려볼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이 할게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그런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거를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아직 다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덮으시고 연예인 아이롱 기계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또 잡으시고 2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고객님 부상이 작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벌써 올라오고 있죠? 끝이. 네,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한 바퀴만 더 돌릴게요. 이제 아이롱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디자인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이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는 한 바퀴 반, 여기에는 두 바퀴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와인딩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
그죠? 우리 아까 요 도너츠 했던 것까지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하겠습니다. 중화하고 상큼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네, 예쁘게 별도